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패션 제품 관리 중에 패션 상표 관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써 있어서 상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옷을 살때뭐 백화점을 가봐요. 백화점을 가면 정말 수많은 브랜드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몇십 년 동안 유지되기도 하고 아니면 1, 2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브랜드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 또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 긍정적으로 떠오르는 브랜드도 있고 내가 이제 한번 사고 굉장히 불만을 경험한 다음에 부정적으로 인식된 브랜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좋은 방향으로 그 브랜드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성과를 거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브랜드를 알고 또그 브랜드를 찾아서 그 백화점에 가고 또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돈을 내고 사고 한번 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다면 굉장히 좋은 이점이 많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끊임없이 패션 상표 브랜드라는 거를 이렇게 소비자가 기억하고 찾고 재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패션 상표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건데 먼저 보시면 이제 상표의 개념이 있죠. 상표의 개념이 있는데 처음에는 굳이 제품에다 이름을 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뭐 제품을 잘 만들어내면 잘 팔리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옷을 품질이 좋게 만들면 또는 아파트를 만들면 자동차를 만들면 그냥 자동차라는 이유로 옷이라는 이유로 팔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특별히 브랜드 상표라는 거를 붙일 필요도 없었고요. 그 상표를 막 다양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좋고 소비자들이 기억할 만하고 그다음에 좋은 이미지에 그러한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제품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경쟁사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구별이라는 게 필요했고 구별뿐만 아니라 어때? 더 좋아하는 감정을 심어서 이제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또는 그 제품 산업군에서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이 뭐냐면 패션 상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 말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나 아니면 색상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굉장히 상표를 부르기 쉬운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일부러 외워야지만 상표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참 우리 같은 젊은 세대는 뭐 영어로 돼 있던 프랑스어로 되어 있던 상표에 대해서 거부감도 적고 그죠? 다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는데 제가 어느 일상생활 경험을 딱 하다 보니까 아, 나이 드신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영어나 뭐 프랑스어나 배우지 않은 할머니들이 만약에 이제 자녀들 또는 손자들하고 약속을 해요.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집에 놀러를 가기 위해서 아파트에 대한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는 어렵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파리바게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할머니는 파리바게트라는 걸 어떻게 인식을 할까? 그죠? 영어를 알수 있거나 아니면 프랑스어를 알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뭔가 이제 빵을 파는 곳. 그다음에 그 빵을 파는 게뭐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든지, 파란색에 글씨는 뭔지는 모르지만 글씨가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우리는 너무 글씨도 알고, 그림도 알고, 다 알고 익숙한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낯선 이름이고, 낯선 발음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상표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이제 서로 이야기되고 있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그런 이름으로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나머지는 이제 로고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표라고 말하는 거는 시각적인 것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로 되는 브랜드 명과 시각적인 말로 굳이 표현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다 그 상표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상표가 저작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표가 유명하다, 상표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실제 내는 가격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자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군가는 그 상표의 이미지, 상표의 어떤 힘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비용을 다 썼을 거예요. 썼는데 그거를 그냥 옆에 사람이 똑같이 만들어서 쓰면 남의 어떤 그런 창작물을 쓰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록상표라고 하는 건 이제 저작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저작권은 명칭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특정한 디자인도 있고, 아니면 그 브랜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는 뭐 체크무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이제 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등록상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표가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경쟁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좋은 이미지를 심기기 위해서 이제 만든 상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만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 이거죠. 뭐가 좋냐 라고 봤을 때 구매할 때 편리해져요. 우리가 정보 탐색이라는 거를 이제 지난 구매 의사 결정 과정 할 때 정보 탐색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옷을 사야 되겠다 그럼 이제 어때요? 아, 이번에 패딩을 사야지, 뭐 자켓을 사야지 이렇게 됐으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탐색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내적 탐색을 한다라는 게 기존에 직접 구매해봤던, 간접적으로 보아왔던 그 상품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품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패딩 사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N 브랜드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잡지에서 찾고, 인터넷에서 찾고, 그 과정이 다 없어지고,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또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라는 곳에 딱 가서 바로 그 중에 제품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떻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품질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런 브랜드라면, 또는 적어도 이제 일반인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 백화점에 딱 가보면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백화점도 매번 똑같은 브랜드가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 새로 나온 브랜드도 있고요. 그죠? 얼마 안 돼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도 있지만 그 브랜드를 봤을 때 그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기존 경험은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아, 적어도 이 백화점에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으면 적어도 품질은 괜찮겠다. 디자인력이나 이런 거는 평균보다는 이상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기대하는 거죠. 아, 이 백화점에 이런 브랜드를 유치했다라는 거는 이 백화점을 믿고 또 그 상표를 믿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백화점도 어때요? 상표인 거죠. 그 백화점도 나에게 신뢰를 주는 백화점의 이름이 있는 거고, 그 백화점 안에 들어갔을 때 패션 브랜드도 이미 나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준 브랜드도 있고, 만약에 새로 생겨서 그 품질의 신뢰에 대한 신뢰가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업체 측면에서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다, 좋은 상표명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상표 관리를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참 잘해왔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브랜드 파워, 뭐 브랜드 경쟁력 해서 막 순위 뭐 100대 기업 막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제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말하는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제 구매한 고객들의 평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강력한 상표, 파워가 구축되어 있는 상표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에서는 당장
이익이 안 나더라도 끊임없이 광고도 하고 좋은 광고 모델을 쓰기도 하고 다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매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은 그러한 이제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좋은 브랜드로서 그 시장에 또는 소비자 마음속에 위치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강력한 상표를 구축한 브랜드다라고 하면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경쟁사들의 진출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캐주얼 시장에 또는 아웃도어 시장에 딱 하면 이미 이제 우리 마음속에 몇 개의 브랜드가 타다닥 떠오르죠. 그죠? 그러면은 그 시장을 다시 신규 시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렇게 쟁쟁한 브랜드들이 이미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도전장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이제 그 시장을 피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조금 차단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력한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가격이 다소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높은 가격을 설정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힘을 믿고 그 힘에는 품질과 여러 가지 특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믿고 그 가격을 기꺼이 지불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신생 브랜드예요. 잘 몰라요. 이미 경험한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게 설정이 돼 있다 했을 때 선뜻 그거를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강력한 브랜드의 힘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는 건데 비싸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좋다라고 접근했다가 구매를 어떻게 지연을 시키는 거죠. 연기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브랜드가 좋은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기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캐주얼 브랜드에서 강력한 명성을 획득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웃도어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파시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처음 상표의 이름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상품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예 제품의 범주를 넘어서 패션인데 패션 아닌 다른 시장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비용으로 신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이롭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거래가 편안해져요. 예를 들면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회사에서 이제 회사의 이름이 있고 브랜드의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소비자들한테 알리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백화점에 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좀 강력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했을 때는 백화점에서 그 브랜드를 도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궁금증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익히 들어 아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또는 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체크를 해보고 이제 입점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의 브랜드를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설명이 아니라 설득을 해서 입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계에서 우리 브랜드가 좋아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우리 브랜드를 정말 백화점에 입점시키면 고객들이 조만간 찾아와서 살 겁니다. 라는 거를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는 관계에서 설득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어때요? 구축된 명성을 가지고 입점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렵고 하는 이제 그러한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력을 이미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매출이라는 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평수나 아니면은 동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이제 쇼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걸어 다니는 동선이 있죠. 그냥 흐르는 구간이 있고 반드시 들어가서 보고 싶은 구간이 있고 뭐 이렇게 동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 중에 유리한 장소에 입점을 하고 그 다음에 평수도 넓게 하면 우리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통업체랑 그런 어떤 관계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거래 조건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격 민감도가 낮춘다라는 부분과 또 더불어서 하나는 뭐냐면 고가으로 고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구축된 명성에는 가격이라는 걸 고가격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고객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보다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했을 경우 패션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광고 비용을 들여서 요번 시즌에 좋은 모델을 썼어요. 그럼 요번 시즌에 좋은 결과, 매출로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계속 좋은 어떤 광고를 하려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광고를 하려고 하고 아주 비용이 비싸지만 좋은 모델을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사회 책임적 마케팅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러한 브랜드의 어떤 상표명이라고 하는 그 어떤 브랜드력이 좋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상표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나 브랜드 입장에서나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상표를 만들어야 되죠. 브랜드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불현듯이 생각해서 장명이라는 걸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상표주를 누구로 할 거냐, 그죠? 상표주를 어떠한 특정한 기업 브랜드로 할 거냐, 개인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표명을 만드는 전략이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를 어때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리포지셔닝 하거나 이럴 때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이러한 의사결정이 끝난 브랜드를 구매하고 있지만 지금도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만들겠다. 또는 지금 현재 패션 기업이지만 다른 제품 라인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데는 이렇게 상표와 관련된 의사결정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상표주, 이 상표의 주인을 소유주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분류를 합니다. 그죠? 분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첫 번째는 제조업체 분류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셔널 브랜드라는 겁니다. 제조업체, 그러니까 패션 기업의 그 기업이 자기네의 상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상표를 개발하고 그 소유를 누구 하냐면 그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랜드에 있는 브랜드, 뭐 한섬에 있는 브랜드, 그죠? 그 다음에 LF에 있는 브랜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그 중에 그 제조회사, LF라고 하는 제조회사에서 이제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브랜드명을 뭐 이제 헤지스도 하고 마에스트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제조업체 상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상표들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고 브랜드에서 직접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망으로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리점에 전부 다 똑같은 이름으로, 그죠? 이제 그 브랜드명을 걸고 그 다음에 제품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제 함께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요 제조업체 상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상표는 소유주가 누구냐면 디자이너인 거예요. 디자이너 개인.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개인 디자이너들 있죠. 그럼 이제 그분들은 자기의 본인의 이름을 많이 땁니다. 또는 본인의 이름이 강조되어 있는 캐릭터 브랜드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대문대 디자이너가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의 이름을 그대로 걸고 자기가 소유주인 그러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디자이너의 캐릭터를 많이 담아서 예를 들면 솔리드 옴무다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 디자이너 이름까지 같이 유명한 그러한 이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 상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기업 제조업체 중심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내 개인 이름 또는 내 개인의 작품의 캐릭터를 생각해서 그 캐릭터를 부여해서 디자이너 이름과 캐릭터 이름을 같이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그 사이에 브릿지 상표라고 있어요. 브릿지 라인 상표라고 있는데 요거는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상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디자이너 이름으로 명성을 이제 어느 정도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격대를 낮추는 거예요. 가격대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디자인적인 특성도 있다면 그것도 좀 더 일반적인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낮추는 거죠. 그죠? 낮춰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알마니다 그러면은 엠포리오 알마니, 그죠? 그 다음에 뭐 도나카란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그거를 조금 더 브릿지 라인으로 해서 가격대도 낮추고 조금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형태로 그 다음에 디자인도 조금 그 대상에 맞는 디자인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DKN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브릿지 라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디자이너 라인에서 브릿지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상 상표입니다. 요거는 누구냐면 이 중간상 상표는 소유주가 누구냐면 유통업체예요. 유통업체. 우리가 얘기하는 백화점 아니면 홈쇼핑 아니면은 할인점 같은 그런 유통업체에서 그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의 유통업체는 어떠냐면 매장이나 아니면 백화점이라는 건물과 공간을 제공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거는 다른 브랜드들이죠. 예를 들면 제조업체 브랜드, 뭐 한섬의 특정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마트에 가면은 여러 가지 우유가 있지만 일반 기존 브랜드 그죠?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고 사실 자기는 유통업체의 브랜드 명칭이라는 건 있지만 상품에 있어서의 브랜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제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간상 상표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프라이빗 브랜드 PB라고 하죠. 그죠? PB라고 하고 또는 이거를 유통업체가 중심이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유통업체 브랜드 그래서 각각 책마다 좀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간상 표지 어떤 브랜드, 어떤 책에서는 그냥 PB로 어떤 부분에서는 유통업체 브랜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결국은 유통업체가 그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우유 코너도 그죠? 뭐 서울우유다, 뭐 남양우유다, 뭐 파스텔르다 이런 거는 기존 우유를 만들어내는 브랜드입니다. 회사이기도 하고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할인점의 명칭으로 들어가 있는 우유는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특정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생산지에서 거기서 직접 가져와서 자기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까지 패션 브랜드에서 그 브랜드 명을 관리해 왔던 것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깊지도 않고요. 아주 오랜 동안 남아있는 브랜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바뀌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도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자연주다, 뭐 데이지다 뭐 이런 거를 만들고 그때 이제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계속 괜찮으면 그 브랜드를 유지해 가고요. 만약에 괜찮지 않으면 또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간상 상표라고 하는데 이제 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하냐면 사실 자기 브랜드 없이 그 다른 브랜드만을 유치해가지고 판매하는 것과 그죠? 우리 브랜드를 거를 직접 넣었을 때는 우리 브랜드를 위치도 더 좋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조할 때 공장이나 아니면 목장이나 이런 데랑 직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유통 단계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보다는 비용도 적게 들었기 때문에 가격도 낮추어서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유통망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 진열대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PB 브랜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했을 때는 할인점에서 할인점 전용 그 브랜드 그 유통의 브랜드의 이름을 건 또는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만들어지고요. 요즘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그 브랜드들이 생성될 때 이런 것도 이제 중간 상표 유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백화점 내에 편집 매장이 있어요. 우리가 편집 매장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가두점은 점포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예를 들면 다양한 진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개념은 한 브랜드의 이름에 한 제품, 그 브랜드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편집 매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은 같은데 진이라는 아이템은 통일을 했는데 여러 브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편집 매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두점에도 그런 게 있지만 백화점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백화점은 백화점 나름대로의 그 편집 매장을 만드는 겁니다. 유통업체가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디어는 뭐 프리미엄 진으로 하겠다. 또는 국내에 디자이너의 브랜드로 만들겠다. 그죠? 또는 뭐 아동복 위주로만 편집 매장을 만들겠다. 이 아이디어나 컨셉은 백화점마다 달라요.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편집 매장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중간상 상표 유형의 분류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조 소매업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패션이라는 입장에서 유행이 빨리 접목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의 이제 명칭이고요. 그죠? 보통 이제 유통이라는 구조로 말했을 때는 SPA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와 소매를 같이 하는 상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기도 어떻게 했냐면 소매를 위주로 했죠. 어디선가 물건을 뛰어다가 그거를 지련해 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커지고 경험이 늘고 하다 보니 아 우리도 디자인 파트를 두고 또는 아니면 공장을 하나 이제 옆에다 두고 그 공장에서 디자인도 하고 봉제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조 소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표들이 이러한 매장 이러한 상표들이 이제 중간상 상표의 유형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라이센스 상표예요. 요거는 라이센스 상표는 이미 브랜드의 어떤 파워가 구축되어 있는 브랜드로부터 특정 계약 조건을 가지고 그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이 명성을 만들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성공을 하면은 그 명성을 유지해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처음에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계속 구축하지 않고는 좋은 강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브랜드를 계약 조건을 맞춰가지고 이제 상표주에게 돈을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지불을 하고 몇 년 동안 우리 브랜드가 쓰겠다. 이름을 빌려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브랜드들이 들어올 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거의 라이센스 형태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이 알려진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 브랜드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름만 붙여서 이제 파는 경우들 이런 게 이제 라이센스 상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주가 누구냐, 상표의 소유주를 누구로 할 거냐, 제조업체로 할 거냐, 그죠? 아니면은 빌려와서 쓸 거냐, 아니면 중간상 유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유주를 할 거냐, 아니면 개인 디자이너로 소유주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표명, 이 브랜드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이 브랜드 네이밍을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구축하면 장점이 많은데 그럼 어떤 이름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좋을까?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개별 상표예요. 개별 상표라는 거는 각기 브랜드마다 다른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20대의 남성들에게 굉장히 감도가 높은 도시에서 입는 캐주얼과 정장을 제공하는 브랜드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 맞춰서 이름을 정하는 거죠. 또는 우리는 30, 40대의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캐릭터성이 높은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런데 정장의 비중이 좀 많은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브랜드마다 전략 그 어떤 컨셉이 있는 거죠. 컨셉도 있고 그 다음에 목표 고객, 타겟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개별로 다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하나의 사례를 넣었지만 여성의 브랜드지만 여성의 브랜드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이제 명칭을 한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개별 상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회사에서 한 브랜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개별 상표랄 게 없이 그냥 개별 상표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패션 기업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패션 전문 기업 또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한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5개, 10개, 15개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각각의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개별 상표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의 장점은 뭐냐? 하나가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망할지 모르고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다 조사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패션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불량이 났는데 그게 뭔가 문제가 돼서 정말 일파만파가 됐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이제 브랜드가 소비자 마음속에 위치하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브랜드는 없어졌지만 다른 브랜드는 어떻게 있는 거죠? 타격이 없는 거죠. 그죠? 개별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뭐냐? 각기 다 브랜드의 파워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는 인지도 좋은 이미지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각기 다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광고도 하고 협찬도 하고 모델도 따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출이 많은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전략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브랜드명을 어떻게 지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상표이긴 한데 복수 상표라는 건데 이거 멀티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서 브랜드를 이제 몇개 가지고 있어요. 몇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시장이 다르면 그냥 개별 상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캐주얼 시장 내에서 내가 5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여성복 시장 내에서 내가 5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복수 상표예요. 동일한 제품군 내에서 2개 이상의 패션 상품을, 아니, 패션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복수 상표 전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개별 전략이긴 하지만 좀더더 한정되어 있는 제품 군내에서 여성복 내에서 캐주얼 브랜드 내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복수 상표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섬에서 같은 여성복 시장인데 타임이다, 마인이다, 시스템이다, SJ다 이렇게 각기 다르죠. 연령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추구하는 어떤 컨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정하는 거를 복수 상표라고 하고요. 이 점은 뭐냐면 여성복 시장에서 내가 네다섯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어때요? 여성복 시장에서의 지위는 굉장히 곤고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 연령대나 감성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걸로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시장, 여성복 시장이라고 했을 때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어떤 지위라는 게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충성도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브랜드에서 좋아할 만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사람인가? 어떠세요? 저도 별로 안 그래요. 그죠? 이게 때에 따라 너무 많이 바뀌고, 뭐 이래요. 그래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 브랜드 좋다고 했다가, 뭐 사기는 또딴 브랜드에서 가서 사고, 요번 시즌은 여기 가서 샀는데, 다음 시즌 여기 가서 사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좀몇 년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줘야지, 우리가 마케팅 비용이라고 드린 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이 오늘에는 A 브랜드 샀다가 다음번엔 B 브랜드 샀다가 C 브랜드 사요. 근데 이제 소비자는 이게 같은 회사 건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야 전공자니까 야 같은 브랜드에서 몇 개의 복수 상표가 나오고 이게 여성복으로 국한됐네 이런 것들을 알고 이게 이제 뭐 교과서로 정리하지 않아도 대충 아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별 생각 없지만 일반 사람은 그 브랜드나 그 브랜드나 다 각기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한 기업의 여러 브랜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전환을 해요. 그러면 전환을 했을 때 어떻게? 또 우리 브랜드가 이제 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스위칭이 잦은 그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도 여성복이고, 여기서 여성복인데, A는 잘하는데 B는 왜 못해?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AB 같이 하는데 우리 좀 잘해보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라고 하는 거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기 잠식 효과예요. 자기 잠식 효과는 같은 시장에 여러 상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을 어떻게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기업의 브랜드가 나눠 먹게 하는 거죠. 왜냐면 아예 내가 여성복 시장과 그 다음에 그 경쟁력을 가지고 남성복 시장을 갔다 그러면 얘는 남성복 시장도 그대로 먹고 여성복 시장도 그대로 뭔가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교집합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공통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많은 소비자를 확대해서 공통 부분이 많이 없어야지 소비자층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라는 걸 늘릴 수 있는데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잠식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서는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여성복은 조금 그래도 추구하는 감도라고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다르니까 이렇게 같은 시장에 여러 브랜드가 있다 하더라도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잠식 효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남성 정장이에요. 남성 정장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감도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하기는 여성에 비해서 적죠. 그럼 우리 브랜드가 남성 브랜드 5개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정장 시장만으로. 그럼 사실 어때요? 그 시장의 지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방어를 해서 다른 진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는 하고 있지만 사실 어때요? 자기끼리 땅뺏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시장 잠식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브랜드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잠식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브랜드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는 살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이미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면 다른 시장을 한번 뚫어보는 것도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공동상표예요. 공동상표라는 건 뭐냐면 기업명, 그러니까 패션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명이 있고 각기 그 기업에서 낸 브랜드명이 있습니다. 그죠? 기업하고 브랜드명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 상표 전략입니다. 어떤 경우는 기업명 자체를 공동 상표로 써요. 그죠? 나이키다. 그러면 기업명도 나이키, 공동 상표도 나이키. 뭐 예를 들면 이랜드다. 그럼 이랜드에서 물론 여러 브랜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냐 기업명이기도 하고 그게 공동상표 브랜드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는 기업명 상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랜드가 이랜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요건 이제 기업명이면서 브랜드명이 되니까 기업명 상표 전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업명은 따로 있고 공동상표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패션 제품에는 똑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가족 상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패밀리 브랜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게 패밀리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업명은 다른 명칭이 있어요. 뭐 기업명이라고 하는 회사 명칭이 따로 있고 그 나오는 패션 브랜드에는 다 똑같은 브랜드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족 상표라고 해서 패밀리 브랜드 전략이라고 해서 만약에 랄프로렌이다 그러면 이제 캐주얼 그 다음에 아동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방 그 다음에 속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가족 상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장점은 뭐냐 기업명하고 브랜드명하고 같아요. 또는 패션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명칭이 다 같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지도를 굉장히 많이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기억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캐주얼하고 예를 들면 정장하고 품질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하나는 고가격 고품질의 시장이고 하나는 오히려 중도 안 되고 만약에 저가 시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같은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품질이나 가격 차가 너무 다르면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죠. 뭐가 진짜인지.
그죠? 그런 면에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다른 브랜드의 부정적인 이미지, 같이 가져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같이 가져가서 이제 불리한 부분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상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표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좋은 그러한 브랜드 인지도를 이제 심어줬다면 그다음부터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확장해 나가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패션이라면 패션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남성복 처음에 만들었다가 남성복에서 아, 소비자들이 품질도 좋고 아, 디자인력도 좋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좋다라고 반응이 좋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여성복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라인을 확장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범주를 확장해 나간다는 건 뭐냐면 패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호텔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품의 산업군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제품 범주로 나아가서 상표를 확장하는 것. 요거는 우리가 이제 범주 확장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상표 확장 전략은 장점이 많이 있는데 뭐냐?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새로운 어떤 라인 또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각인되어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장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합상표가 있어요. 혼합상표는 뭐냐? 기업명도 있고 개별명도 있을 때 이거를 함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혼합상표라고 하는데 이 혼합상표도 사실 어느 쪽에 주안점을 주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어떤 거를 주력 상표로 할까, 어떤 거를 후원 상표로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표명을 소유할 사람이 누굴까라는 걸 결정하지만 두 번째는 상표명을 어떻게 결정할까, 그죠? 이거를 그다음에 사업이 커감에 따라 어떤 식의 상표 전략을 쓸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 개별 상표로 갈까? 아니면 기업 상표를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개발한 별도의 상표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주력 상품으로 하고 기업명은 어때요? 잘 몰라요. 그래서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패션 산업군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런 개별 상표도 알고요. 그 다음에 기업명도 알지요. 그래서 사실 주력 상표와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때요? 기업명은 모르고 주력 상표인 개별 상표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브랜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에서 옷을 사면 쇼핑백에다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그죠? 담아주면 다 개별 상표가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아니면 조그맣게 기업명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기본적으로 주력 상표가 더 파워가 있을 경우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같이 둘 다 있는데 뭐를 후원 상표로 할까 주력 상품으로 했을까 했을 때 기업명을 주력 상표로 하고 개별 상표를 후원 상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잘 판단을 해봤을 때 기업 상표는 이미 시장에서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강조점이 되는 거고 새로 만든 개별 상표는 아직 시장에서의 좋은 이미지나 아니면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주력 상표를 먼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좀 적긴 한데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아, 얘 코록입니다. 아, 얘 LG입니다. 뭐 LG의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 뭐냐? 이거는 기업명하고 브랜드명 했을 때 지금 파워가 어디가 더 강하냐면 기업명이 훨씬 인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LG의 지금 LF지만 LG의 뭐 무슨 브랜드입니다. 호롱의 무슨 브랜드입니다. 제일모직의 무슨 브랜드입니다. 하는 경우가 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브랜드명 자체가 그렇게 파워가 있게 구축이 안 된 경우에 이제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쓸 수 있는 게 뭐냐? 기업 명칭이 이미 시장에서 잘 알려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기업 명칭도
만약에 기업명 자체도 시장에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쓸 수 없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기업명하고 개별 명칭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패션으로 봤을 때 남성복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롱의 뭐 캠브리지입니다. 뭐 그죠? 그다음에 뭐 LF의 마에스트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죠. 보통 여성복 브랜드에서는 한섬의 타인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잘 안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각기 복종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으냐, 브랜드가 얼마만큼 소비자에게 잘 좋은 이미지로 구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를 주력으로 할까, 공동으로 할까, 아니면 기업명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개별 브랜드 전략으로 가도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러한 전략 중에서 이제 하나의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표명을 결정을 해야 돼요. 상표명은 아까 제가 초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훨씬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영어로도 쓰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뜻도 모르면서 발음하기도 어려운 뭐 다른 나라의 말도 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상표 그 식품 또는 의류라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죠? 산업군이 어딘지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경우는 어른들이 쓰는 건지 아이들이 쓰는 건지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뭐뭐가 있고 뒤에 키즈 있으면은 아 아동용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거를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표명을 결정을 할 때는 제품의 이미지랑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식품과 자동차와 패션과 다 산업군 제품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옛날 말로 했을 때 제조산업 아니면 굉장히 그 품질만 강조하는 뭐 이런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하면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어울리지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랑 좀 차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억이나 발음이 용이해야 돼요. 맨날 내가 상표를 외워서 발음을 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상표를 외워서 발음을 해야 되고 상표를 읽기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같이 이제 그 이제 근무를 하는데 골프 브랜드에서 엘로드라는 상표 아세요? 엘로드인데 우리는 그냥 패션 브랜드에 있었으니까 그걸 당연히 엘로드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다 다르게 읽어요. 그래서 읽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로든가 뭐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브랜드에서 이미지도 맞아야 되고 경쟁 브랜드하고 차별화도 돼야 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읽었거나 발음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편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새는 상표가 다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상표를 만들고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것도 하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 검색을 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등록해놓은 건지 안 해놓은 건지 이거를 이제 잘 보고 상표명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잘 기억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품의 이미지와도 맞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개별 상표 전략을 쓸 거다 또는 우리는 여성복의 강점이 있으니까 여성복 시장을 겨냥해서 복수 상표 전략을 쓸 거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브랜드 이퀄티라고 해서 브랜드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브랜드의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카콜라 뭐 아니면 뭐 HP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얼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가격 전략이나 아니면 유통의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결국 원하는 건 뭐냐. 딱 사고 싶으면 그 브랜드가 떠오르는 거죠. 자동차 사고 싶다.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사고 싶다. 그죠? 아니면 화장품 사고 싶다. 아니면 패션, 요번에 나 점퍼 사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브랜드가 먼저 딱 떠오르고 떠오를 뿐만 아니라 좋은 감정으로 떠올라야죠. 그죠? 사고 싶고 가서 비싸도 좀 사고 이런 것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고객의 충성도나 또는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매출도 높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이고 결국은 뭐냐?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상표 자산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고 전략 좋지만 끊임없이 유지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 상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표 자산은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측정해서 이제 뭐 상표 자산을 얼마가 되는지 측정도 하고요. 만약에 그 중에 뭐 이제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마케팅 전략들을 세우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위와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의 충성도, 그다음에 이익이라는 걸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표 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알고 있느냐. 알지도 못한다라 그러면 자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좋고 또는 경쟁사와 딱 구별되어 그 브랜드만의 이미지라는 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생각하면 특정한 로고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품질에 대한 것도 기대가 되고, 아니면은 연상되는 좋은 이미지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자산이 높고, 잘 관리된 거고요. 만약에 인지도도 없어요. 또는 인지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표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또는 그 상표와 연상되어 있는 어떤 연상 고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브랜드 자산이 어때요?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브랜드에서는 이러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자기의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인지도를 높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알리려면 처음에는 뭐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언급이 많이 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 또는 익숙한 언어로 들리게 이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사 상표를 높이는 겁니다. 높이고 그거를 이제 잘 형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품으로도 그 어떤 브랜드 자산 그다음에 브랜드의 인지도라는 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지로도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좋은 사례들이 예를 들면 속성으로 제품 속성 중에 컬러다. 그럼 이제 우리가 컬러가 많은 브랜드가 어디지? 뭐 화려한 브랜드가 어디지? 다양한 색채가 나오는 브랜드가 어디지? 그러면 당연히 뭐 베네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베네통은 여러 가지의 특징으로 인해서 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 자산이 구축이 됐지만 속성 측면에서 특별히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컬러라는 것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보시면은 나이키다. 그러면은 아, 선수들이 많이 입는 것. 굉장히 전문가용이야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소재 입장에서 니트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뭐 밑손이다. 그러면은 그 브랜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옷에서 있어서 소재를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좋은 이미지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단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것이 곧 이제 브랜드의 자산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보시면 이제 신제품 개발이에요. 신제품 개발. 그리고 이제 패션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머천다이징이 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거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요번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케팅과 머천다이징 이렇게 이제 나누죠. 나누는데 보통 이제 마케팅하고 머천다이징이라고 했을 때 마케팅 중에 상품 기획과 관련된 부분을 좀더더 중심적으로 할때 우리가 그거를 패션 머천다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기획이라고 보시면 제일 이제 이해가 빠른 거고요. 어찌됐든 패션 마케팅이든 패션 머천다이징이든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그죠? 만족시키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유는 남겨야 되겠죠. 남겨야 되지만 어찌됐든 표적 고객, 우리가 목표로 한 고객에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장소에, 또 우리 고객들이 사고 싶어하는 시간에, 또 우리 고객들이 지불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의 가격 조건으로 그 상품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천다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머천다이징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의류업체의 경우고요. 하나는 유통업체의 경우입니다. 그죠? 의류업체라는 거는 제조사의 관점이에요. 의류를 제조하는 그 제조업체에서 패션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즌이 있잖아요. 계절.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즌에 맞춰서 패션 제품을 디자인하고 그거를 개발해서 실제 상품화해서 우리 고객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뭐냐면 의류 업체의 머천다이징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유통업체, 소매업체라고 하는 데에서 머천다이징은 실제 제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을 구매를 해서, 그죠? 누구에게 맞춰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맞추어서 잘 이리저리 구매를 해서 그거를 점포 안에 잘 진열해 놓고 그것이 우리 고객들이 잘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머천다이징이 이렇게 상품을 기획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의류업체는 제조하는 관점으로 상품을 기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패션 소매업체에서 하는 머천다이징은 어떤 다른 상품을 구매해 와서 우리 고객에게 맞는 거를 다시 어떻게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류업체 쪽은 상품을 만드는데, 그죠? 그 다음에 소매업체는 점포를 어떻게 잘 상품으로 구성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까? 이게 이제 더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지금 의류업체 머천다이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품 기획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션 머천다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목표, 패션 머천다이징의 목표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패션 머천다이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 기획하는 거, 그 다음에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판매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패션 머천 다이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어낼 때 패션 머천다이징, 상품 기획을 할 때 이런 단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품을 기획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기획한 것이 확정이 되면 이제 생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생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머천다이징 컨셉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디자인도 개발하고, 우리 소비자가 지불할 만한 가격 전략이라는 것도 책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정된 디자인을 실제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을 해서 뭐 원부자재 발주하고, 패턴 제작하고, 그 다음에 쭉 재단 봉제까지 해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품질 검사까지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창고에 입고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에 만들어서 전국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으로 물량을 배분을 해야 되니까 그거 이제 물류 창고가 있겠죠. 그죠? 그럼 물류 창고에서 이제 그 상품을 입고한 다음에 또 이제 출고를 해요. 출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단계는 뭐냐? 어떻게 하면 잘 팔까? 그 다음에 유통이 다양할 때 유통에 맞도록 대리점마다, 지역마다, 점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물류들을 잘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은품도 만들고 한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까지 한 활동을 다시 다 어떻게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래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패션 머처다이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정, 기획, 생산, 물류, 판매 평가, 그죠?
기획은 스케줄 작성부터 그 다음에 최종 디자인 결정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생산은 이제 실제 패턴 뜨고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 다음에 물류는 이제 창고에 입고되고 그 다음에 그게 각각 점포로 출고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기획 단계입니다. 요번에 우리 고객은 20, 30대의 감성을 추구하는 남성인데 그에 따른 제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뭐 디자이너가 어느 날 불현듯 딱 생각이 나가지고 스케치 딱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만들어서 생산을 해내는 게 아니죠. 그죠? 제품이 없을 때는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을 잘 짜야 되고요. 패션에 있어서는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션에서의 자기가 어떤 직종으로 일을 하든 간에 시간이라는 거를 아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나오시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힘드시는데 지금은 개인이 손해를 좀 보면 돼요. 내가 좀 수업 못 들으면 되죠. 그리고 남한테 살짝 불편 살짝 끼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최종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시점까지 디자인을 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생산, 물류, 그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때요?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시즌 중간에 상품을 내요. 그러면은 팔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하고 관련된 거는 패션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는 것만큼 각 부서에서 자기 일을 담당하는 사람 또 특별히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왜냐 거기서 시간이 걸리면 나머지 거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그러한 파트들입니다. 다 생산 아무리 빨리 기술자가 하더라도 봉제라고 하는데 기본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좀 더 좋은 기술자를 쓰고 좀 더 숙련되지 않은 기술자는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시간이라는 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안 되면 불량 나죠. 그죠? 못 만들죠. 시즌 놓치죠. 그럼 고객 놓치죠. 경쟁사는 이미 다 팔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같이 계절이 이렇게 다양한 경우는 보통 여성복은 4번에서 5번 상품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복은 2번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것보다 더 어때요? 빨리 합니다. 워낙 유행도 빠르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반응 생산을 하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100% 다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않고 일정 부분 만들고 일정 부분 이제 판매되는 데이터를 보고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스케줄이 되게 많아요. 쭉 있는데 이거를 다는 못해서 그냥 제가 축약해서 그냥 가을 되기 전까지 보여지는 정도로 했는데 교과서를 보시고 좀 자세하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11월 달이죠. 그죠? 11월 달이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요? 11월 달 그러면은 뭐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매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시즌에 어떤 옷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는 겨울 옷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죠?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봄 옷이 판매가 될 때는 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3, 4, 5월인데 실제 5월에 봄 옷을 사는 사람은 적어요. 그죠? 봄이 되기 전부터 옷을 삽니다. 그래서 실제 3, 4월, 2월부터 해서 이때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때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산다라는 거죠. 브랜드에. 그러면은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전에 이거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봄 상품이 이때 3, 4월에 가장 많이 팔리는데 지금 브랜드에서는 그럼 뭐 하고 있지? 라는 것을 봤을 때 상품 출고로는 겨울 2차 거를 해요. 그러니까 겨울도 1차, 2차, 3차. 추위에 따라서 그죠? 좀 얇은 거, 그 다음에 두꺼운 거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겨울 거를 이제 2차 거를 이제 출고를 시키고 이제 각 매장으로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겨울 거 나왔던 거는 안 팔린 거는 가격을 인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추울 때를 생각해서 3차 물건이 이제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봄 상품이 언제 나가냐면 2월 달에 나갑니다. 기획은 언제 해야 돼요? 더 전에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브랜드에서는 실제 만들어 놓은 겨울 제품을 그 시즌 시간에 맞추어서 출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기획을 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하냐면
내년 SS에서 나올 거를 어떻게 컨셉 회의 끝났고 물량 기획 끝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실제 판매는 언제 일어나냐면 3, 4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봄 상품 2월 달에 들어가고 여름 상품은 어떻게 요때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름 상품 4월 달, 5월 달 들어가고 실제 제일 많이 입는 거는 6월, 7월이지만 그죠. 그래서 벌써 기획은 이쪽. 그래서 계절을 굉장히 앞서서 살고 있어요. 소비자는 지금 가서 겨울옷 사고 있지만 브랜드에서는 내년 여름옷, 내년 봄 옷을 막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컨셉을 정하고 나면 소재에 뭘 쓸지, 그죠? 내년 여름에, 봄에 뭘 쓸지 상담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만들고, 그 다음에 봄옷 품평회를 언제쯤 하냐면 다음 달쯤에 하는 거예요. 품평회라고 하는 거는 최종 상품으로 만들 디자인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품평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생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패션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느 단계든 예를 들면 디자인이 컨셉 회의가 안 끝났어요. 한 달 미뤄져요.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생산을 하는데 소재를 발주를 했는데 소재 원단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한 달 느려져요. 그러면은 옷이 판매될 시점이 딱 있는데 한 달 느려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봄 품평에 이때 12월에 있고, 그럼 이제 원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다 시즌이 진행돼요. 이게 이제 계속 4개의 시즌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셔서 아, 봄 상품, 가을 상품은 언제, 겨울 상품은 언제, 그 다음에 가을 옷도 그 시기에 따라 9월이냐, 10월이냐, 8월 이렇게 들어가는 상품이 좀 다르겠죠. 한꺼번에 가을 옷이라 그래서 가을 옷 전부를 확 내놓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 소비자는 추워지려고 하면 약간 좀 따뜻한 옷을 원하지 그때부터 바로 막 아주 두꺼운 옷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적절하게 상품 매장에 어떤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환경도 그렇고 물량 구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옷 살 때 당일날 가서 한 번 살 수도 있지만 가을 옷을 사기 위해서 겨울 옷을 사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방문합니다. 그 방문할 때 적정한 스타일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똑같은 게 예를 들면 내가 9월 달에 갔을 때와 10월 달에 갔을 때 똑같은 게 있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건이 안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팔려서 인기가 없어서 남아 있구나 싶습니다. 또는 적정하게 물량을 잘 채워놓지 않으면 뭐냐면 이 브랜드는 제대로 안 만드나? 상품 구색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기획하고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배분일 때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이제 배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차 입고가 있고 2차 입고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상품 구색이라고 하는 것도 매장별로 다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를 보고 소비자가 필요하고 사고 싶게 그 다음에 상품 구색은 다양하다고 느끼게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케줄이 있으니 요거부터 먼저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하고 전 부서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뭐 디자인만 또는 디자이너만 MD만 이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생산 및 모든 마지막 유통까지 다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연간 스케줄을 작성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패션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왜냐하면 시즌이 정확히 있고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일정한 패턴으로 이제 스케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죠. 정보는 여러 가지 정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전 챕터에서 배운 것처럼 전체적인 거시적 환경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유행에 대한 정보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시장에서 경쟁사들의 어떤 동향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우리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기업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전의 데이터들이에요. 내부 정보들, 판매 데이터. 작년 겨울에 뭐를 내놨는데 완판에서 뭐 몇 번 리오더를 했어. 또는 작년 겨울에 이거 패딩 퀼팅으로 만들어 냈는데 그거는 정말 잘 안 팔렸어.
뭐 원단의 문제였던지 색상의 문제였던지 우리 고객하고 안 맞던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실제로 검증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머천다이저나 내부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판매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배분이 잘못된 건지 기획이 잘못된 건지 소재 선정이 잘못된 건지 컬러를 잘못 접목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평가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도 끊임없이 참여를 해요. 왜냐하면 개인 디자이너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마다 실제 자기가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샘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전반적인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인 소비자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실제로 검증하거나 조사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내고 정보지를 보고 트렌드 예측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한 연간 2회 정도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조직화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럼 거기서 트렌드 설명회를 해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뭐 2시간 앉아서 들으면서 아 전반적인 경향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친구들 잘 못 만날 거예요. 평소에는. 왜냐하면 맨날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만나는데 이런 트렌드 설명회 가면 선배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너 잘하고 있니? 뭐 너 아직도 뭐 잘 다니고 있니? 뭐 이러면서 막 서로의 고충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트렌드 정보를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브랜드에서 계속 시장 조사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옷 사기 위해서 다니는 거는 이제 조사의 성격보다 그냥 이제 쇼핑이죠. 아이 쇼핑 또는 구매를 위한 쇼핑인데 실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보는 거죠. 뭐가 팔렸나? 경쟁사는 뭐 만들어냈나? 똑같은 트렌드 정보 봤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딴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냈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뭐 잘 팔리냐고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고객이 뭐 원하는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표적 시장이 있고 이미 선정된 거라면 표적 시장은 정해져 있어요. 20대의 전문직에 그 다음에 어디에 거주하고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요. 신규로 나갔을 때 신제품 또는 브랜드가 이제 처음 나갈 때는 표적 시장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선정한 표적 시장에게 잘 맞출 수 있는 브랜드의 이제 제품 포지셔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표적 시장 할 때 이야기한 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규 브랜드나 아니면 신제품을 만들어낼 때도 이 표적 시장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브랜드가 이미 파워를 구축한 오래된 브랜드들 있죠. 경험도 오래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 브랜드는 계속적으로 잘 되면 또 이제 자기의 타성에 적기도 하고 또는 충성 고객이 많으면 그 충성 고객의 스타일에 맞추게 됩니다. 맞추게 되면 어느 순간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가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딱 되면은 고객도 너무 올드하고요. 브랜드도 너무 올드해요. 그러면 실제 기존 고객만 가져가는 거지 신규 고객은 전혀 유입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잘 구축됐다라는 거는 매우 좋지만 항상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소비자에 대해서도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나 제품이 우리가 원한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거를 항상 조정을 살살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전에 다른 분들한테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같은 로고나 같은 병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매 시즌 아니면 매해 또는 주기적으로 살짝씩 변경을 시켜요.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적 시장이 이미 선정되어 있고 확고하더라도 항상 이거를 확인하고 우리 고객 또는 신규 고객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평가해서 이제 그 포지셔닝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도 이제 선정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포지셔닝도 결정을 했다. 제품의 특징 뭐 이런 걸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번 시즌에 이제 신상품을 만듭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겨울이니까 내년 이제 봄 상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신상품을 기획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머천다이징 컨셉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을 기획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획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방향은 계절마다 매 시즌 결정을 합니다. 매 시즌 결정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뭐랑 맞아야 될까요? 브랜드의 컨셉하고 맞아야 돼요. 그죠? 브랜드랑 상품 기획이랑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브랜드가 지향하는 뭐 유러피안 스타일의 뭐 고감성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범주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 시즌도 그 머천다이징 컨셉을 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변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상으로는 다른 것들을 접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방향으로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일관성 있게 상품의 컨셉,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어느 방향으로 생산하고 판매해야 될까,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요.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상품을 구성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만들어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다양성을 제공을 하면 참 좋겠죠. 많이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의 각기 다른 욕구라는 걸 충족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항상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에서 인적 자원이 이제 그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계획을. 그래서 각 시즌마다 어떤 상품을, 그죠? 예를 들면 캐주얼이다, 아니면은 정장이다, 아니면 액세서리다 라고 하는 그 상품 계열을 정해야 되고요. 그 계열 중에 아이템, 자켓이다, 점퍼다, 스웨터다, 뭐 이런 아이템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전년도 데이터를 보면 얼마만큼 팔렸다라는 데이터가 있죠. 그럼 이제 전년도에 또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시즌에 아, 우리는 제품 180개 생산할 거야. 180 스타일을 생산할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바지는 얼마만큼? 뭐 예를 들면은 스웨터는 얼마만큼? 이런 거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브랜드에 따라 아, 우리가 굉장히 트렌디한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브랜드다. 또는 아니면은 베이직한 기본 아이템을 생산하는 회사다. 이런 거에 따라서 요 구성비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 구성비를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할까? 굉장히 트렌디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도 조금 더 그 비중을 늘리자, 줄이자.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아이템, 각각의 제품 계열, 그 다음에 그 제품 계열이 가지고 있는 감성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은 굉장히 소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막 섞어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전에 안 썼던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얼마만큼 만들 거냐? 그냥 만들어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니트는 뭐 예를 들면 우리 20%밖에 없었는데 50%로 좀 늘리자. 그러면 어느 아이템에서 늘릴까? 상의와 하의 어느 쪽에서 늘릴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품을 구성하는 거고 그 수량을 결정하는 게 이제 물량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물량 기획을 할 때는 사실 이건 이제 마케팅 과목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머천다이징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회사마다 기본 예산이 있어요. 그죠? 아, 요번 차기 연도는 우리가 총 매출에 얼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예산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예도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매장이 몇 개냐 이거죠. 전국적으로 매장이 50개다, 100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장도 실제적으로 매출이 좀 잘 나오는 매장도 있고요. 매출이 좀 잘 안 나오는 매장도 있고 그다음에 평수가 큰 매장도 있고 평수가 좀 작은 매장도 있습니다. 일단은 각각 대리점을 할 때는 기본적인 조건을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도시에 따라 그런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평균 매출액이라는 걸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린 잘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50개 매장의 평균 월 매출 얼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총 매출을 삼는 거예요. 삼는데 우리가 매번
더 잘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더 잘 이제 경험도 쌓였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도 축적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경기가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증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여기서는 11.4% 했어요. 그래서 총 매출 목표를 410억이다라고 연간 매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410억이라는 매출을 내려면 이 상품 시즌별 매출을 얼마씩 일으켜야 되지라는 게 이제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두 개로 나누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긴, 그 다음에 옷이 조금 더 가격이 단가가 비싸지는 게 있습니다. 봄, 여름하고 가을, 겨울 하면 단가가 어디가 비싸져요? 겨울이 비싸지죠. 뭐 이런 소재 자체가 비싸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겨울이라고 했을 때는 가을하고 겨울하고 어디가 더 비싸져요? 겨울이 비싸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즌별로 퍼센트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 시즌별 매출 목표로 봄, 가을, 가을, 겨울 하면 4대 6. 가을, 겨울이 6만큼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가격 단가가 비싸지니까. 그 다음에 봄, 여름이라고 했을 때 이 봄과 여름을 3대 7로 할까? 4대 7로 할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목표를 410억이라고 잡았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 6으로 배분을 하겠다. 그 다음에 봄과 여름을 또 4와 6으로 배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각각 봄의 매출, 여름의 매출, 가을의 매출, 겨울의 매출이라는 걸 어떻게 산정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꾸로 100 스타일, 180 스타일 만들어 이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브랜드에서는 목표 매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 10% 성장한 매출 그러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요 매출 계획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딱 해서 아 봄에는 65억 정도 하자. 그 다음에 겨울에는 한 170억 정도 하자. 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물량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물량 계획을 하는데 여기 만약에 이제 봄이라고 보면 1, 2, 3, 4월이 있죠. 그러면은 봄의 제품이 제일 많이 팔릴 때가 언제예요? 봄 시즌에 옷을 산다라고 하면은 2월 달에 가서 봄 상품을 사겠죠.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가서 봄 상품을 사겠죠. 5월 달에 가서는 할인한 거 사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봄이다라고 했을 때는 2월부터 2월, 3, 4월 이렇게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5, 6, 7, 8월에 봄 상품이 쭉 팔리긴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매출 자체로는 작다. 판매도 적고 그 다음에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가로 판매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이라고 칩시다. 지금 겨울옷 여러분들 다 사셨어요? 월동 준비하셨나요? 했어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한 사람 너무 부러워요. 제 친구들 요새 백화점 가서 막 옷 입고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이거 어떠니?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데? 이거는 세일한다?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면서 아직 못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겨울 상품을 언제 많이 사냐면 여기 보시면 11월 달. 지금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12월 달, 1월 달 잘 입으려면. 그래서 이 170억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9월부터 겨울 것이 사기 시작. 그 다음에 좀 더 두꺼운 거 이제 완전히 월동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1월, 2월. 그죠? 2월 가면 이제 딱 백화점은 이미 다 봄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다시 봄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겨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 겨울만 쭉 따갖고 왔어요. 쭉 따갖고 와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10월, 11월, 12월. 그죠? 그 다음에 1월. 이게 이제 170억 중에 이 정도가 이제 각 달에 배분되는 매출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장 만들어 놨어요. 100장 다 팔려요? 다 팔릴까요? 안 팔려요. 그죠? 100장이 다 처음에 책정한 가격으로 팔리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한 달 지나면 10% 뭐 이제 세일 안 하는 브랜드는 있죠. 그 브랜드는 뭐냐?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브랜드의 자산이 브랜드 파워가 아주 강한 브랜드는 세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웬만한 브랜드는 다 어때요? 한 달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시즌이 바뀌는데 세일해야죠. 그죠?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보통 잘 파는 회사도 소진율을 70%, 그러니까 100장 만들어 놓으면 70장이 팔린다. 그죠?
그렇지만 그게 원래 책정한 소비자가로 다 팔리면 무지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70%로 판다라고 했을 때 생산 물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출 목표니까. 100장을 팔려서 70%가 70장이 팔리는데 70장만 만들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장을 만들어 놓고 70장이 팔 거라고 하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 매출 목표에 비해서는 총 생산 금액은 좀 더 높게 잡는 거예요. 100으로. 그럼 100으로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겨울 원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170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게 목적인데 생산을 할 때는 한 246억 정도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산을 하려면 단가가 있죠. 옷 만들 때. 그래서 여기에 단가는 한 16만 원 정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가로 나눠요. 왜냐하면 생산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한 피스당 얼마냐 나누기 하죠. 나누기 하면 전체가 지금 이만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월별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표로 생산 상품 구성하고요. 물량 기획해요 하는데 사실은 안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이제 판매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시즌별 매출 목표, 그다음에 시즌별 그래서 물량 기획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시즌별 스타일 수.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 구성은 우리가 이제 제품 계열을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캐주얼이다 라고 했으면 캐주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걸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템으로 뭐를 생산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우터다 그러면 이제 점퍼랑 코트랑 뭐 재킷이랑 있고 또 이너다 그러면 니트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입는 거다 하이다 그러면 팬츠 스커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를 얼마만큼 몇 개의 스타일로 컬러는 몇 개 해서 실제 전체에 생산하는 스타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트렌드 그다음에 이전의 판매 기록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퍼는 두 가지의 스타일로 하고 컬러는 한 네 개로 하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상품 구성으로는 한 2% 차지하고 우리는 데님은 조금만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전체 데님이 아닌 건 한 95% 만들어내는데 데님은 요 정도 만들어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 구성을 하는 겁니다. 아이템 구성을. 아이템 구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상품 구성은 아이템별로 뭐 할 거냐 제품 계열로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물량 기획은 매출 목표 그 다음에 생산 금액 그 다음에 단가 원가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스타일 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컨셉 정하고요. 그죠? 정하면 거기에 맞는 색상 소재 이런 것들 기획하고 그 다음에 실제 디자인하고 그러면 디자인한 게 다 생산이 되냐? 그럼 그렇진 않죠.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품평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자인 컨셉은 그 시즌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할 때 이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트렌드 예측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테마들을 다 설정을 하죠. 테마를 설정을 하면 이와 같이 한 세네 개의 테마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그 테마 중에 하나고 이 테마 안에 요건 이제 서브로 들어가 있는 테마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테마들을 주면 이거를 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중에 고객들이 너무나 이제 화려하고 예를 들면 너무나 유행에 앞서가는 스타일은 부담스러워해.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뭐 하위에 있는 테마 하나를 선정을 한다든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브랜드에 맞추어서 그러면 너무 화려하지 않게 뭐 예를 들면 무늬를 조금 빼. 또는 색채를 너무 원색적인 대비를 하지 마. 또는 뭐 톤을 너무 밝게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결정을 하고 뭐 전체로 조직감을 넣지 말고 뭐 부분적으로 넣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별 이제 디자인 컨셉이라는 거를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상을 나누죠. 이 색상도 마찬가지로 테마별로 색상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것도 예측하는 기관이 있으면 이제 그런 예측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럼 우리 브랜드는 메인 컬러는 뭐를 할까?
아니면은 액센트 컬러는 뭐를 할까 이런 것들을 쭉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서로 합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드 같은 거에다가 이미지 맵을 서로 이제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말로 했을 때 빨간색 그러면은 빨간색이 서로 생각한 색이 굉장히 달라요. 그죠? 명도의 부분, 채도의 부분, 또 톤을 생각한 부분 너무 다른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생산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빨간색 만들어 했는데 나중에는 뭐 다른 색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되는 거라 칼라칩의 그 넘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이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컬러 넘버, 칩의 넘버를 딱 제시를 해서 이 빨간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상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소재를 기획을 합니다. 소재는 전체적인 소재 경향 보고 그죠? 또 소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단가를 결정을 해요. 아주 고급 소재를 쓰면 좋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면 가격을 높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가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을 하겠냐 하지 않겠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능은 없지만 표면만 그런 어떤 기능성을 가진 것 같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고객은 가격이 좀 비싸도 정말로 아주 기능이 성능이 좋은 그러한 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걸 실제로 넣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테마에 맞는 소재라는 거를 결정을 하고요. 그 소재를 뭐 이제 가격에 준해서 원가라고 하는 그 가격에 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소재를 구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컨버터, 소재 컨버터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와서 패션 브랜드에다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아, 요즘은 요새 이게 유행이고요. 아니면 이 브랜드는 이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컨버터를 통해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뭐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이제 원단을 살 수 있는 데 가서 사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한국만 있냐 그럼 이제 해외도 있죠. 그래서 해외 같은 데도 사오고 또는 좀 규모가 큰 데는 독창적인 소재라는 걸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죠.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재를 기획을 하고 그래서 각각이 네 개의 테마라고 하면 네 개의 테마에 따른 어때요? 소재들을 쭉 이렇게 시각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스와치를 얻습니다. 얻는데 우리가 요새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마다 소재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서 이 나라에서 취급하는 또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또는 감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문제가 생기거나 불량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다면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새로 발굴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지 안 될지 이제 모르는 거죠. 몰라서 이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럽 소재도 있고 한국 소재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일본 소재도 있고 그래서 그냥 대표성이 있는 것만 한두 개 이제 여기다 넣었는데 예를 들면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소재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러 가면 아 이거 이탈리 소재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 유럽 소재라 비싼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소재를 개발해 내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재 측면에서 앞서 나가면서 기술력이나 컬러나 아니면 조직감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많아요. 많고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대신 단가는 어때요? 비싸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조직감이 있고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생산할 때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 그 소재를 수급할 수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소재는 굉장히 그 가격 대비 품질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유럽에 비해서는 가격은 이제 조금 이제 낮고 그래서 이제 그게 강점이기도 하고요. 대신 뭐 예를 들면은 뭐 앞서가는 어떤 감성이 있는 소재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약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소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원사나 원단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기능성 소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유럽 대비 가격은 조금 낮고
그러면서 이제 원사나 가공이나 아니면은 조직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일본 소재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렇습니다. 대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고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산 소재를 쓸까? 해외 브랜드를 쓴다면 유럽의 소재를 쓸까? 일본의 수제를 쓸까? 뭐를 쓸까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 또는 각 원단 업체 또는 소재를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컨버터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장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그때그때 시즌에 맞추어서 기획할 때 적합한 그러한 이제 회사들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이템은 뭐고 거기에다가 소재 기획했으면은 소재가 원래 이제 만약에 하나의 자켓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에 따른 소재를 이제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하죠. 그럼 이제 실제 디자인을 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품평회를 합니다. 이 품평회는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품평회라고 했을 때 옷을 만들어 놓고 하는 품평회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디자인 품평회예요. 스케치하고 아이템 이렇게 디자인한 거를 갖다가 실제 보여주고 이것 중에 우리가 생산을 뭐로 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디자이너가 많이 만들어놨다고 그거를 다 바로 생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품평회를 거쳐서 이제 디자인을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이 된 거는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샘플을 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사이즈의 그 스펙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패턴 뜨고 그 다음에 샘플을 제작하고 그러고서는 제작한 다음에 피팅 모델이 입어봐서 어디는 맞다 아니면 어디는 좀 줄여야 된다 어디는 좀 길이가 생각보다 좀 짧게 나왔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생산을 하게 되죠.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가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배우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실제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직접적으로 옷을 만들 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를 유지하고 뭐 이런 데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었을 때 소비자가 또 심리적으로 저항이 없는 가격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단수 가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가격도 책정하고 그럼 이제 품평회를 하죠. 품평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품평회를 합니다. 보통 여기에 보시면 사내 품평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디자이너가 이렇게 시즌 테마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구성이나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쫙 합니다. 하면은 사내에 같이 일을 담당하는 영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머천다이저, 그 다음에 모델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뭐 어떻게 괜찮다, 이거 괜찮다, 뭐 이거는 조금 뭐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좀 판매가 잘 될지 의심스럽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도 부릅니다. 외부 사람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소비자들 또는 이제 점주들 이제 각각 전국에 있는 점주들이 있죠. 그럼 이제 전부 다는 모이진 않지만 몇몇을 이제 모아놓고 지금 시즌에 제작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품평회를 하는 거예요. 품평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주회의를 하는데 이 수주회의는 뭐냐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가 있으면 그 10개를 그대로 내가 똑같은 점포에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점포는 1, 2, 3, 4, 5번까지만 필요하고요. 어떤 점포는 10번까지 다 필요하고 이렇게 다르죠. 그럼 이제 그거를 와서 우리는 뭐 A 디자인에 몇 개의 스타일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주 회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영업 담당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대리 점주, 그다음에 샵 마스터, 뭐 리테일 점포를 구성하는 리테일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네의 그 어떤 특정한 스타일에 대해서 주문하는 이 회의를 우리가 이제 수주 회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실제 수주의 형태로 이제 많이 제품을 가져가진 않고요. 물량 배분의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본사의 정보력과 기획력에 따라서 이제 각 도시의 점포에 맞는 물량이라는 걸 이제 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점주나 이런 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수주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품평회와 수주회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생산하는 거죠.
무조건 생산해 놓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 잘 팔리겠다, 팔리지 않겠다, 우리 매장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해서 생산 기획을 하는데 이 생산 기획은 뭐냐? 디자인으로 이제 끝났어요. 우리 고객에게 가장 잘 맞는 디자인이라는 게 확정되면 그 비용 내에, 그죠? 비용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 때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우리가 이제 생산 기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획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산을 할 때 얼마만큼을 기획하고 얼마만큼 반응 생산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스 시스템이나 이런 인터넷 정보 시스템이 많이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기획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3, 4개월 전에 품평회를 통하고 수주 회의를 통하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생산돼야 되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럼 이제 먼저 그거를 쫙 생산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고 시즌에 맞추어서 이제 출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응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 뭐를 할까? 아니면은 지금 아이템 중에 뭐를 더 생산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요 반응 생산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생산 기획 중에 미리 선기획하는 거와 반응 생산이라고 했을 때 반응 생산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생산할 때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먼저는 원부자재, 디자인 결정되고 소재 결정되고 컬러 결정됐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원부자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때요? 각각 원단은 어서 사고 단추는 어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전에 우리가 거래하던 그런 데가 있으면 그 회사를 이용을 해서 하고 아니면 이제 신규로 개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부자재를 발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수급이 안 되면 이제 정확한 시간에 생산 및 배분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만듭니다. 패턴을 만드는데 아까는 샘플 패턴을 만든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공업용으로 대량 생산할 용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마스터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마스터 패턴은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실제 소비자가 한 번 입고 세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여러 번의 착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에 따라 수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생각을 하고 이제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이즈가 어때요? 수축률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한번 빨고 나면 못 입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테스트를 다 거쳐서 공업용으로 대량 생산해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패턴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레이딩이라고 얘기하죠. 왜냐? 대량 생산하는 시대에 각기 소비자가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3개 또는 4개 뭐 이렇게 있고 약간의 이제 편차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브랜드 가서 입어보면 좀 맞고 저 브랜드 가면 좀 적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래도 이제 각 브랜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고객에게 맞는 표준 치수라는 게 있고요. 그 치수를 뭐 이제 3단계, 4단계에서 5, 6, 6, 7, 7, 4, 4, 5, 6, 6, 85, 90, 95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SM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이딩을 합니다. 그레이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킹을 해요. 마킹을 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할 거니까 한 벌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를 공업용 패턴을 딱 이제 올려놓고 각각의 이제 원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배열을 하잖아요. 그죠? 패턴을 배열을 하고 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마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천을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천 위에 이제 패턴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재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연단이라는 거는 한 번에 뭐 한마만 펼쳐놓고 자르고 또 한마 펼쳐놓고 자르고가 아니라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두께감이 있게 쭉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그 마킹한 그 이제 패턴을 딱 올려놓고 그걸 이제 한 번에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쭉 펼쳐놓는 거 함께 커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죠? 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비용이라는 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의 비용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뭐 체크 무늬든 색상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잘 배치해서 원단을 가장
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마킹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단되어 있는 것 위에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올려놓고 이제 자릅니다. 그죠? 자르는데 한꺼번에 자르기 때문에 레이저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자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재단을 해요. 재단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걸 어때요? 각 부위에 맞추어서 이제 봉제를 하게 되는 거죠. 봉제를 하는데 이 봉제는 개인이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는 데도 있고요. 몇몇의 사람을 두고 아니면은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봉제를 할 때 보통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있고요. 자체 공장이 없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봉제할 때 이렇게 자체 공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봉제 공장을 이용해서 하청의 형태로 주는 곳 또는 국외에서 이렇게 봉제를 해오는 경우 이렇게 이제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체 공장을 가지고 가면 우리 공장이에요. 우리 브랜드에서 봉제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품질 검사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소비자 욕구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화한다 그러면 자체 공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변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도 쉽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결과물도 빨리 낼 수 있습니다. 대신 뭐가 문제냐면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인건비, 기계, 공간 이런 비용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 비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웃소싱을 하면 좋긴 좋습니다. 왜냐? 이런 고정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계나 생산 뭐 그다음에 생산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문을 해서 하는 거니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대신 뭐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통제해서 품질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만의 노하우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내 소싱에서도 아웃소싱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소싱이라는 거는 인건비와 설비와 공장과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봉제 공장을 만든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일단 생산 원가는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거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적시에 공급이 안 되거나 생산이 완료 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비용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 브랜드는 자체 공장을 가지고 가는 게 좋냐 아니면 위험 부담이 있지만 글로벌 소싱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해외 봉제 공장을 이용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생산할 때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임가공예 방식하고 완사입하고 CMT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가공이라는 건 뭐냐면 의류업체에서 디자인도 그 다음에 원자재도 부자재도 다 주는 거예요. 주고 실제 하는 거는 뭐냐면 진짜 봉제만 하는 겁니다. 봉제만 해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완사입이에요. 완사입이라는 건 뭐냐면 디자인부터 다 해오는 거예요. 디자인도 해오고 그 다음에 다 원단이나 뭐나 이런 것도 다 해오고 대신 어떻게 우리 브랜드의 브랜드 명하고 라벨만 붙이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완사입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임가공 형태로 해서 디자인 다 하고 봉제만 딱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가죽이에요. 또는 니트예요. 뭐 이래가지고 우리 브랜드에서 이거를 잘 해낼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완사입 형태로 그 라인은 다 우리 브랜드에서는 요 라벨하고 택만 붙이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오는 것을 이제 완사입해서 하는 거죠. 그죠? 하는 거고 CMT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본사에서는 뭐만 제공하냐면 디자인하고 원자재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어때요? 하청 공장에서 이제 나머지 거를 다 해결을 해가지고 완성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한 브랜드에서 꼭 요거 하나의 형태만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시즌에 따라서 또는 트렌드가 바뀜으로 인해서 제품이 달라지면 어떤 거는 완사입으로 하고 어떤 거는 임가공만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품질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잘 만들어졌는지 사이즈가 정말 표준 사이즈 및 그레이딩 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봉제할 때 뭔가 잘못된 거는 없는지, 그 다음에 세탁이나 했을 때 문제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되겠죠. 출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잘 팔까? 그 다음에 매장에 원활하게 소비자가 사고 싶을 때 어때요? 적기에 그 상품을 이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판매나 유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잘 팔릴 수 있도록 만들 때 잘 만들고 적중률 높게 만드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 판매할 때 어때요? 정확하게 잘 파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판매 촉진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챕터에 있기 때문에 요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신제품 관리, 패션 머천다이징 요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